아, 어제는 내가 다 했잖아요. 어제는 여기서 엉덩이를 안 떼셨잖아. 이거 오늘은 이제 좀 다시 또 이제 장모 좀 부려먹어야지. 먹여놓고 얘기지. 일단 밥을 좀 주세요. Someday, when 이게 장모가 이 나이에 네. 자네에게 밥 해주는 것도 좀 힘들어. 그래도 맛있게는 먹게. 아유,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내가 다 발고놨다니 드시라고. 그 양념을 해놓고는 고춧가루를 넣나 하다가 조금 넣어봤네. 맛있어요. 괜찮아? 김이 워낙 맛있어요. 응. 김이 좋지. 어. 그게 일반 김의 배야, 가격이. 아, 값이? 응. 그 왜 옛날 식으로 왜 이렇게 지푸로 이렇게 묶은 네, 네, 거 있지? 네. 자연산. 배야, 배. 무서워요. 또 사회 준다고 또 그런 거 사다 주지, 내가. 감사합니다. 역시 장모님은 아직 내 취향을 제대로 아세는. 그래도 이 나이에 저 맛있는 저 김에다 맛있는 조개에다가 이거 해다 주는 것만 해도 이게 조개 언제 보내주셨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아, 어쩐지 조개가 계속 올라오더라. 며칠 아침 저녁으로 조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느랫말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전 또 묻지도 않고 먹었지 그냥. 그 장모의 노고도 생각지 않고 모르고 먹었어요? 강미영이 틀렸네. 이거 엄마가 중구시장 가서 전혀 얘기 안 했어요. 물 좋고 맛 좋은 걸로 사서 보낸 맛있더라고요. 거라고 이렇게 네. 말을 해야지 오는 거지? 응. 네. 아무튼 신고를 해야 되겠어요 저렇게. 본인이 사신 것처럼. 글쎄 어? 그런데 결론은 그런데 난 내가 사고 샀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저도. 굳이. 천상 남자예요. 강미영 씨 천상 남자예요. 드라이 하시네요 둘 다. 그죠? 어... 네. 밥 먹고 배불러면 뭐 한번 나가서 저기 중앙공원 한번 더 갔다 오죠 뭐. 아이 그래서 잘하시네. 그렇죠.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 콩국 만들어야지. 아이 자꾸 요리를 하려 그러지 말고요. 재래식 콩국을 좀 만들어 봐야 돼요. 요리도 어려운 걸 해, 우리나라 요리는. 그래도 그저 맛있는데, 믹서에 가는 것보다 맷돌로 돌려서 갈아가지고 걸러가지고 먹는 그 재래식. 글루긴 왜 걸러요? 갈았으면 다 먹으면 되냐. 아, 다 먹든지 말든지 그건 갈아야 돼, 저건. 저기 콩국 잘못하다가요, 배 아파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는 어릴 때 콩국 먹고서 설사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콩을 덜 익혔나 보지. 맷돌이 위생적이지 않으면 또 어떡할까? 과일 씻는 그 저기 네. 그게 있어. 그걸로 씻어보자 그러면. 아, 이건 살균이 있더라고. 하여튼 저는 콩국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러면 장모님이 시키세요. 그럼 내가 시킨 대로 할게. 잠깐 깨봐. 일어나봐. 손 씻고 와. 아, 손 오줌 누구 안 씻은 것 같은데. 내 무슨 때를 내나 했더니 안 드시죠? 서울도 오신 남재현 원장님의 무료 검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정신하시네. 의료봉사예요. 네, 정신하시네. 저는 내과 의사요. 의사고요. 이 다리 아프고 네. 그 외과 이제 정형외과 그런 네, 의사가 물론, 아니고 네. 속 아프고 뭐 이런 내과에 당뇨, 뭐 고혈압, 뭐 위장병 뭐 이런 거가 이제 전문이긴 하는데 회장님부터 어디가 좀 아프신데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 네 무릎, 네. 주로 무릎이죠. 네 이런 경우에는 하여튼 뭐. 깔려줘야죠. 너무 무리한 운동이나 뭐 등산이나 이런 거는 안 되시고 어디 저도 허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관절이 자꾸 얇아져가지고 관절염이 오고
그 어떤 자가 면역 때문에 이제 또